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함양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8살 여성입니다. 야간 근무하면서 종종 듣곤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출산 이후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급대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될 때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으세요. 아이를 제가 직접 봐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저에게 생긴 일이 황당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술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출근은 하지 않고 가게를 관리하던 사장이었어요. 장사라는 게 원래 2, 3년마다 유행을 따라가며 해야 하는 거라서 말처럼 남편은 수시로 업종을 바꿔가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불안한 게 사업이다 보니 시댁에서는 안정적인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곧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후반에 무렵 첫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고 이직을 준비해서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 시댁에서는 처음에 간호사라는 제 직업이 안정적이고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니 저녁에 남편 끼니는 안 거르겠다고 하며 좋아하셨는데 구급대원으로 이직을 하고 나니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너 내 남편이 지금 집에서 쉰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남자는 언제건 잘한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야 힘을 내서 돈도 벌고 가정에도 충실하는 거야. 아휴, 어머님, 저희가 어디 하루 이틀 같이 살았나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그래도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어제는 기운 차리라고 그 좋아하는 곰탕도 한 수 끓여뒀어요. 그래, 곰탕 좋지. 그리고 너 일하는 곳에 남자들이 우글우글하니까 언제든지 행실 조심하고 다녀야 해. 전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 며느리 안 다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만 바래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또 시어미한테 실실 웃으면서 가르치려 들지? 어른이 말하면 그저 내내 좀 할 수 없니? 아유, 죄송해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구급대원이 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새로 시작했던 고깃집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했고 늘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아들과 함께 바람도 쐬러 다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면서 바쁜 와중에도 남편을 챙기기 위해 저는 가진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가정에 참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에 시간이 되지 않아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홀로 일을 하셨을 시모와 동서를 위해 금전적으로 용돈도 드렸고 푹 쉬다 오시라고 마사지샵도 예약을 해드렸거든요. 동서는 매번 시모랑 음식하는 게 많지도 않아서 금방 한다며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시모는 마음의 문을 닫고는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제가 시댁에서 죄인 같은 시간을 보낸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전부 명절 전에 와서 일손도 돕고 하는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야 뭐야? 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아주 만만하지? 여보, 내가 매년 이런 건 아니잖아. 최대한 일정을 조율을 해도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명절에 긴급 출동 많은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해 좀 해주라. 하, 우리 엄마가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매번 우리 아들도 장모님 손에서 크고 있잖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혼자서 애 못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지. 당신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라도 그만둘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올 거야? 당신 남 밑에서 일 못하잖아. 내 퇴직금 나오면 또 그거 홀랑 쓸 생각하고 있지? 네 돈 더러워서 안 쓴다. 첫단 게 무슨 애 엄마야? 남편과의 갈등은 제가 30살 중반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남편에게 제 욕을 하는 시모와 그런 시모의 편을 들어 저에게 2차 언어폭력을 하는 남편. 언어폭력도 심하긴 했지만 가장 심한 문제는 남편이 고깃집 장사를 폐업한 이후 새로 시작한 카페조차 적자로 폐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저와 연애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업종을 자주 바꾸기는 했지만 사업은 꽤 잘 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되는 폐업으로 남편과의 경제적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래도 가장이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계속 교대금으로 일을 해야 하고 남편은 애도 안 봐주니 친정엄마가 안쓰러워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정엄마에게 저는 시원하게 용돈도 한번 못 주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모두 바가지를 긁는 말이라고 하면서 낮이면 어디론가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저는 혼자 아등바등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웬일로 제가 근무하는 곳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로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화가 나 보이는 시모와 그 곁에 착 붙어서 앉아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부터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앉기도 전에 시모는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확 하고 뿌렸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뻔히 보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 할 짓 없어서 내 남편을 내 아랫사람 취급을 해?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애 보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했다면서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네, 그게 왜요? 제가 이 사람 혼자 먹여 살린 지가 지금 몇 년째인 줄 아세요? 한 집안의 가장이면 일말에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지금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와이프로서 못할 말이라도 했나요? 앞으로 너 절대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 아들 곧 새 장사 시작할 테니. 네? 또 장사를 시작하겠다고요? 저희 이제 그런 돈도 없어요. 헛바람 그만 넣으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내 아들한테 큰 소리 내면 그날로 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참나. 그리고 일어나는 시모의 곁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그동안 본인이 서럽고 힘들었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치 본인이 돈을 못 버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럼 제가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했을까요? 일자리를 같이 알아봐주고 정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모으라는 게 그렇게 무시하고 못할 말을 한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몇 시간을 싸웠습니다. 싸움의 끝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각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정말로 남편은 시모와 함께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죠.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감자탕 가게를 오픈했더군요. 저는 제가 시댁에서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장사가 잘 되어서 가정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면 남편과 시모의 가게에 가서 함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이 오롯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는 제가 전적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가게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쉬는 날이면 아이를 잘 돌봐주시는 저희 친정엄마께 고맙다고 하며 드라이브라도 함께 가자고 하고 맛집도 가면서 오랜만에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딱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지켜주니 그 이후로는 저도 마음적으로 힘들 게 없었어요.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아이와 함께 잘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남편도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마치 연애 초반으로 돌아간 것처럼 때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로 저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더라고. 너무 오랜만에 주는 것 같네. 이러니까 정말 연애할 때 같다. 당신 요즘 일도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 그동안 당신이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열심히 일해. 자부심 갖고 일하는 거 정말 멋져. 이게 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지. 이직 자리 알아봐주고 공부라도 하라고 지원해줬던 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워. 나 정말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도록 잘할게. 저희 친정집에서도 이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며 기뻐했고 시댁은 여전히 저에게는 투명스러웠지만 남편과 저의 관계가 원만해졌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그날도 저는 야간에 대기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에 대기를 하다가 출동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는 것인데 그날은 평일 저녁이라 유난히도 조용한 날이었죠. 새벽까지도 출동 신호가 없어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 4시에 한 모텔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 모텔의 여사장이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아까 저녁쯤에 남자 혼자 숙박을 하고 간다고 했는데 휴대폰은 계속 울리지, 안에 문은 잠겨있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내가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어. 네? 저녁부터요? 아 그래요. 지금도 화가 계속 와서 옆방에서도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내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으니 안에 좀 봐줘요.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저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조심스럽게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찌그덕 문을 여는 순간 테이프가 뜯어지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났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불어왔고 이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술병들이 보였어요. 낯익은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침대로 다가간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규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헤어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사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집에나 가버려.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남편한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짧은 정적 이후 통화가 끊겼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상대방의 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침대 주변으로 10개가 넘어 보이는 연탄불과 문이라는 문에는 전부 청색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확인을 해볼 것도 없이 남편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손에 남겨진 휴대폰을 보다가 조금 전 통화했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다짜고짜 뒤져보기 시작했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조금 전 통화한 그 여자가 내 남편의 상간녀라는 것을요. 어림잡아도 연락한 기간은 1년이 넘어 보였고 앨범에만 들어가도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죠. 2019년 4월 2일 오늘 같이 먹을 스파게티 너무 맛있더라. 우리 남편은 매번 한식만 먹자고 하는데 훈규씨랑 놀고 있으면 내가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아.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다음번에 만날 땐 내가 더 근사한 거 많이 사줄게. 훈규씨 와이프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매번 출근을 할까? 나였으면 진작 일 때려치우고 매일 붙어 있었을 것 같아. 항상 너무 고마운 우리 훈규씨.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2019년 7월 24일 오늘 여행도 너무 좋았어. 똑똑한 우리 훈규씨는 어떻게 딱 주말에 다른 사장님들이랑 워크숍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덕분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바다가 보이는 예쁜 숙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집으로 들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적다 보면 일기를 쓰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면 엄청 재미있다. 훈규씨는 통화를 좋아하지만 나는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더 좋아. 우리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곳에 놀러가요. 참 사랑이 넘치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시기가 남편의 장사가 잘 되고 남편과의 사이가 유독 좋았을 시기라는 게 더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에서 저는 왜 남편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비교적 최근에 온 문자에는 그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대화가 이어졌던 부분이라 문자의 내용을 대화체로 좀 적어볼게요. 훈규 씨, 남편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훈규 씨를 좋아하지만 내 자식까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는 절대로 너랑 못 헤어져. 매번 술독에 빠져 사는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고 차라리 나랑 살자.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게 해줄게. 이러지 마요, 훈규 씨. 훈규 씨도 가정이 있잖아.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 처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부터 훈규 씨랑 훈규 씨 어머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훈규 씨 와이프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하지만 나한테는 내 가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 끝내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 당신 남편 안 무서워. 내가 왜 무서워해? 약한 여자한테 술 먹고 소리나 지르는 그런 인간을. 흥규 씨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동안 마음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 일단 만나자. 그리고 이후 답장은 상간녀의 남편이 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한테 그만 좀 찝쩍거리소. 내가 한번 봐준다고 했으면 적당히 정리를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어이, 사장님요. 저 본 적 있죠?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밥도 먹으러 가고 포장도 해서 우리 직원들 사준 거 알고 있지요? 당신 와이프 밤에 힘들게 구급대원으로 일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와이프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니 호박 씨는 뒤에서 닦아고 있는 게 남편이 돼서 할 일이가? 그 자랑스럽다는 와이프랑 양쪽 집 어른들한테 당신이 가게 직원이랑 바람난 놈이라고 소란 비우기 전에 적당히 있으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내가 정말로 확 퍼트려버릴라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 싫어서 참고 있으니까 남자가 돼서 남들 보기 부끄럽게 살지 마소. 그 이후 남편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 여자와 짧은 통화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듯한 내용도 상간녀의 남편이 보낸 것 같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번호로 내일 다 퍼뜨리겠다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날이 오늘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향해 마지막 문자를 보내뒀더군요. 지선아, 너는 나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헤어질 수 없고 나는 너를 잊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서로를 얼마나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오늘 우리가 자주 오던 엠모텔 204로 와준다면 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너 하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네가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에게 내일은 없어. 그러니 제발 돌아와줘. 그 자리에서 한참을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저는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최근 남편이 계속 기분이 좋지 않길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었고 혹시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일까봐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매상까지 두둑히 올려줬는데 그 이유가 고작 상간녀와의 이별 때문이었다니. 기다리던 상간녀는 오지도 않고 강경하게 헤어짐을 말하고 당장 내일이면 내연남의 남편이 모든 걸 퍼뜨려버리겠다고 말을 하니 무서웠겠죠. 저의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꼭 큰일을 앞두고는 바보같이 뒤에서 숨어있는 게 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무서워서 술을 다섯 병이나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고요. 놀란 마음이 가라앉으니 놀랍게도 사람이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그 인간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대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여긴 웬일이야? 그렇게 챙기시던 어머님 아들이 지금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저는 장례식장에 못 가겠으니 어머님이라도 가셔야죠. 뭐? 그럴 리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어머님, 우리 남편 직원이랑 바람난 거 알고 계셨어요? 뭐? 그게 정말 바람이었다는 거야? 대충 아셨나 보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바람난 남편 장례까지 치러줄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해서요. 뒷일은 부탁드려도 되겠죠? 야! 너 같은 거 만나서 사는데 내 아들이 바람 안 나고 배겨? 그리고 지금 부모한테 아들상 치르라고 말하는 게 어디 정상적인 인간이 할 태도야? 내 아들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너 같은 거 밥벌이 못하는 당신 아들 내가 먹이고 용돈 주면서 데리고 살았어요. 고작 2년 했는 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도 마요. 혹시 그건 알아요? 제가 애 키우면서 돈 없어서 새벽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돈 번 거. 당신 아들은 그 사실을 참 잘 알면서도 내가 새벽에 나갈 때면 꼭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참나,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남자 기죽인다고.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넌 왜 혼자서 난리야?
막말로 네가 매일같이 밤에 돌아다니는데 너는 바람 안 피운다는 보장 있니? 내 아들 외롭게 했으니 걔가 그런 거지. 어디 걔가 그럴 애야? 해본 거란 건 장사밖에 없는 애인데 너도 어디 남자라도 만들어둔 거 아니니?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 장사밖에 해볼 적 없어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랑 바람 닿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재윤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호통치는 시모에게 질려서 시댁에도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결혼 이후 정말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그 순간에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시댁이 지긋지긋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시모랑 공동이라면 일이 조금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남편 단독 명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가게까지 폐업을 해버리고 나니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가게를 내놓으라며 난리난리 몇 날 며칠을 난리치는 통에 아주 머리가 다 지끈거렸어요. 그 가게에 들어간 내 돈이 얼만 줄 알아? 당장 돈 내놔. 그거 우리 남편 노후자금이야. 그게 무슨...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어머님 아드님 밑으로 들어간 제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발 아들만 챙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 좀 챙기세요. 설마 아버님께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지? 아버님께는 어머님의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이제 앞으로 제발 볼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참,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댁 아드님 제사 지낼 생각 없으니 본인이 아들 좋아하시는 걸로 가득 채워주세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몰라도 아들이 좋아하는 수식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좋겠네.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히야!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왔고 저는 그런 시모를 가뿐히 뿌리쳤습니다. 시모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너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돈 내놔라, 아들 살려내놔라 난리를 쳤죠. 나중에는 장례식장에 그 상간녀는 오지도 않았다고 제가 오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구슬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웃겼습니다. 그래서요? 본인도 부끄러운 걸 아니까 안 오는 거지. 상관녀라도 낄 자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머님 아들 버렸다니까요? 진작에 버렸는데 어머님 아드님이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이제 그만 그 돈 줘. 나 정말 그 돈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해서 다 미안하다고 하자님. 용서 좀 해주렴. 그 상간녀는 끝내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모는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미 상간녀의 남편이 바람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시모를 피해서 다니다 보니 제 생활이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서 차까지 바꾸게 되었네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쳤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딱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한테 잘해주려던 그 모습들은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더러워요.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라면 다 싫어하는데 그나마 동서랑은 말이 통하는 편이라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 시모도 시부의 노후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네 가서 살려고 해도 워낙 시모가 저희 남편한테 편애가 심했던 터라 도련님도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서 지금은 어느 원룸에서 기초생활 수급 돈을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혹시 안 와요? 제가 남편이 저한테 잘 대해줄 시기에 바람을 눈치챘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